이제 퇴근막을 하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집만 풀고. 저는 약간 태어난 김에 세상 다 가보자. 이 장작 때문에 막 옆에랑 싸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로라 불마. 뭐 한 1억이면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보시는데 유지비, 뭐 관리비, 고정지출 빼고 나면 7천 정도는. 더 나이 들기 전에 해보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나중에 잘 되면은 혹시 모르죠. 우리 첫째가 물려달라고 할 수도 있으면. 지난해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무려 7조 원.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합니다. 캠핑장은 그럼 얼마나 많을까? 놀라지 마세요. 전국 하반기 기준 전국 캠핑장은 무려 3,591곳입니다. 전국의 극장 숫자가 573곳이라니까 극장의 7배. 캠핑장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코비드 대유행 이후 야외활동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은 캠핑. 일단 캠핑의 매력을 살짝 엿보기 위해 우리는 강원도 평창의 한 캠핑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야영을 할 장소만 빌려주고 자리세를 받는 오토 캠핑장인데요. 금요일에 퇴근하고 주말을 이곳에서 보내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막을 하거든요. 퇴근하고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오토 캠핑장 오게 되면 시간이 늦어요. 그 늦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장박을 하게 되면 금요일날 여기까지 와서 그냥 바로 그냥 짐만 풀고 맛있는 거 밥 먹고. 원래 차박을 하고 싶었는데요. 뭐 이제 차의 그 형태상 차박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러면 캠핑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집을 놔두고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잠을 자는 걸까요? 저는 약간 태어난 김에 세상 다 가보자 이런 주의였는데 대한민국 도장 깨기 하면서 뭐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 본업이 있으니까 주말에 가야 하는데 주말 숙박비가 또 이제 좀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차박을 선택했다가 이제 캠핑까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 숙박비로 쓸 돈을 투자해 캠핑에 나서는 이들이 늘어갑니다. 이 텐트가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비 이런 거 보면 장비들이 엄청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조금 좀 저렴이 들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한 텐트 제외하고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 그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심심하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의 답을 내놓습니다. 일단은 조금 잡생각도 많이 사라지고요. 그 사회에 있는 동안에 뭐 그런 스트레스들 많이 받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전부 없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네에 있으면 만나서 술 먹고 뭐 커피 카페 가고 이게 전부인데 여기는 밖에 나가서 뛰노는 거예요. 저희가 막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타고 막 이 주변에 관광지 막 좀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순수해진다? 근데 호캉스는 너무 뻔하기도 하고 맞아 하는 게 좀 단초로워서 캠핑이 좀 더 춥고 고생은 더 많이 하는데 재밌긴 재밌어요 훨씬 MZ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휴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어울려 놀기보다는 사생활에 대한 존중. 옆에 계신 분들도 이제 빌딩 숲에서 계시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속세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쉬러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저는 그냥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친한 척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쉬실 수 있게. 맞아.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이랑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랑 편하게 온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랑 놀려고 온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캠핑 인구는 코비드 기간에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때 진짜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3배, 4배 정도는 많아진 것 같아요. 원래는 캠핑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약하기가 쉬웠어요, 사실. 오히려 이제 와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가기 위해서 이제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주중엔 도시에서 생활하다 주말엔 별장처럼 쉴 수 있는 공간. 단독 2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캠핑장에서도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요. 단연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멍하게 장작불 타는 것을 바라보는 불멍입니다.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넣은 건 뭐예요? 지금 이거 오로라 가루입니다. 이게 색이 이렇게 바뀌어요. 되게 예쁘죠? 맨날 똑같은 색깔 보다가 가끔씩 이런 거 이제 기분 전환으로. 네. 좋은 장작불 하나면 긴 밤이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상태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정도 거리에 못 앉아 있어요. 장작을 진짜 보시면 이렇게 엄청 조그만하게 잘 깎아주셨거든요. 이러면 진짜 겨울에 잘 타요. 이 장작 때문에 막 옆에랑 싸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진짜 연기 때문에. 캠핑은 여가이자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장 같은 거 다니면서 마당 있는 집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 겸 이제 또 싸워서 쫓겨나면 밖에서 자야 되니까. 2년 전 이 캠핑장을 창업한 이상민 씨도 원래는 캠핑을 즐기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캠핑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시작한 일. 이 집이 뭐 관리비, 고정지출 빼고 나면 7천 정도는 순수익으로 이제 계획을 잡는데.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 카라반 같은 것은 투자하지 않고 30동 정도의 사이트만 대여해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만 대여해 드리고 각자 개인 용품들 가지고 오셔서 이제 이용을 하십니다. 자리 세만 받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럼 네. 이제 부수입은 네. 부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준 인원 정해진 거 외에서 뭐 방문객, 추가 인원, 추가 차량 이런 종류로 이제 부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생업이 이제 바뀐 거죠. 네, 취미가 생업으로 바뀐 케이스고 전에 이제 한 십몇 년을 캠핑 다니면서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꿈이 되고 그 꿈이 이제 현실로 돼서 와이프와 애들과 이제 캠핑을 다니면서 일 자체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갈수록 많아지는 캠핑장. 따라서 방문객에 대한 타겟팅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좀 조용하게 쉬러 오시는 분,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잡혀가더라고요. 캠핑장 창업의 장점은 무엇일까? 펜션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강원도 평창 이쪽은 캠핑장들이 장사들이 다 잘 되고 워낙에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워낙에 이제 겨울 스포츠에 또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방문객들이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별 화장실까지는 못 타고 대신에 공용으로 하되 이제 여성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부분이나 이제 청결 상태에 좀 매주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일단 청소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기 클 세균 클리너, 그다음에 뭐 손 세정제, 샤워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편의 도구들. 캠핑 갔으면 고생을 좀 해야지. 그건 옛날 말입니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캠핑장은 이제 부업 수준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캠핑장을 하게 되면 이게 지나가다 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보시는데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올인을 하셔야 될 상황인 거예요. 현재 캠핑장의 평균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전국 캠핑장 매출이 23% 정도? 사이트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객 단가가 몇 개인지, 그리고 1년치를 계산을 해서 거기서 23% 정도를 보시면은 이제 전국 평균적인 매출 지표를. 캠핑장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허가 문제와 함께 진입도로 확보라고 합니다. 캠핑장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냐, 네, 아니냐 이렇게 일단 들 수 있고, 문턱이 높은 게 일단 진입도로입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보통 산이나 이제 구석지 외진데 있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찾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이번엔 올해 5월 개장을 앞두고 한창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충남 공주의 캠핑장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앞선 사례가 캠핑 부지를 제공하는 오토 캠핑장 형태라면 이곳은 수영장과 바비큐장 그리고 글램핑을 갖춘 리조트형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친 40대 가장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절박하고도 설레는 현장입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장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때가 와이프랑 애들한테 어느 순간 보니까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저수지를 끼고 있는 전원주택 부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캠핑장 창업을 결심했다는 이병헌 씨. 일단 여기 도심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공간인데 한 발짝만 들어오면은 보시다시피 차 한 대도 안 다니고 별빛 찬란하고 앞에 또 여기 평정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물도 있고 말 그대로 뭐 별멍, 물멍 또 캠핑장은 불멍도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니즈가 어쨌든 인생샷 하나 건지는 것들 그런 위주로 포토존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초기 준비부터 2년 정도 걸린 총 준공 기간 그리고 늘어난 초기 투자금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두 배에서 두 배 반이 더 들어가거든요. 인허가를 받을 때 이 지목이 야영장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또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그들의 이웃으로 다가가기. 동네 이장님들 통해서 마을에 한번 모여가지고 저희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동의도 구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지난한 과정들을 보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미소 지으며 하루하루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결국 가족들 때문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죠. 그냥 무작정 뭐 그냥 나 뭐 사업할래 뭐 이런 거 하나 해볼래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업을 하고 싶어. 나 이제 조금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좀 이런 거에 설득이 더 된 것 같아요. 현장에는 임 씨의 친정아버지와 남동생도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업자분이 아니시고 왼쪽 분이 아버님이시고. 네, 친정아빠고요. 친정아버지. 네. 오른쪽은 남동생. 남동생이요, 친남동생. 흔쾌히 도와주시던가요? 아, 그럼요. 되게 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가 이제 은퇴를 하시긴 했지만 건축업에 오래 일을 하셨어요. 당장 입건비는 주시나요? 지금요? 아니요. 정말 가족이 열정페이로 한꺼번에 매달려서 하고 있어요. 캠핑 인구가 급성장하면서 전국은 그야말로 캠핑장 창업 열풍. 일단 캠핑장 구성이라든가 배치도 그리고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건설사에서도 요즘에 이제 분양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캠핑장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사업을 선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의는 뭐 하루에 많게는 뭐 10통화 관광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뭐 이제 오시면서 아무래도 마트도 한번 들리실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허가를 웬만하면 내는 쪽으로 좀 코비드 이후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새로운 문화 캠핑 낯선 목적지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즉흥성은 물론 한 달 살아보기 같은 비일상성 등 다양함을 무기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캠핑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캠핑장 창업 열풍이 인구 소멸 위기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지방 작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봅니다.